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컨텐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성적을 알려주면 선생님이 선착순으로 뽑아서 그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고 원하는 대학교의 한 개의 대학교만 합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는 이번 컨텐츠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연락을 준 학생은, 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X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성적은 국어가 높은 4등급이고요. 수학이 높은 2등급, 영어 3등급, 탐구 높은 3등급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를 궁금해해서 오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신X환 학생을 입력하고요. 이 학생의 성적은 497점이고요. 내신 등급은 약 5등급으로 잡아서 286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의 실기 능력이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이 정도가 아닌 최하의 점수는 몇 점까지 됩니까, 선생님? 자, 이 학생의 10m 왕복 달리기를 8초 6을 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265로 낮출게요. 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8초 7. 자, 이렇게 된다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자, 올해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의 커트라인을 918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의 성적 916점이면 힘들다고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8.6초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신X환 학생은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의 합격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저희 스와트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서 많은 이제 정보들을 받을 테니까요. 학생들의 정보를 선생님에게 댓글 혹은 DM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